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19년도 3회차 수질환경 기사에 최종 합격한 철소재 환경 관련 학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한 번에 붙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딱 붙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지는 못했는데 환경 쪽 기업에 취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응시하는 거라서 걱정을 많이 한 편인데 전공 수업에서도 수질환경 수업을 가장 좋아하기도 했고 공부할 때 정말 재미있게 공부한 과목이라서 베이스가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회차 시험, 특히 필답형이 계산 문제가 많아서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오히려 학과 전공에서 이제 매번 교수님께서 이제 계산 문제로 중간 기말을 내시다 보니까 계산 문제 더 익숙해서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의 수가 많고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하루에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최소 몇 강의는 듣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계획이 밀려서 마지막에 기출풀이 강의는 거의 듣지도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은 꼭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바로 수질환경 필기를 준비하는 바람에 저는 절차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듣기에도 저는 너무 벅찼기 때문에 노트 정리는 따로 하지 않았고요. 배우락 강의를 이전에 들었던 선배님의 노트 정리와 이제 고경민 교수님께서 따로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정리본을 많이 활용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선배님과 고경민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배우락 강의 중에서 작업형 인강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내년부터는 작업형이 사라지겠지만 저는 배우락에서 이렇게 종합반을 들으면서 작업형 인강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수질환경이 시학이 많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미리 인강을 듣고 가니까 정말 편하고 좋았어요. 저는 3회차에 수질환경 기사를 보고 이제 4회차에 대기환경 기사를 봤어요. 대기환경 기사 결과는 기다리는 중이긴 한데 솔직히 먼저 합격한 선배로서 조언을 해드리자면 대기환경 기사가 환경 쪽이랑 보건 쪽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기환경 기사를 따시고 여유가 되시면 수질환경 기사를 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질환경 공부가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수질부터 딴 건데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취업을 위해서는 이제 대기환경 기사를 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기 합격 후에 실기 시험까지 시간이 빠듯하기는 해요. 그래서 필기 공부하실 때 기출 몇 번 풀어서 그냥 때를 맞춘다는 느낌 말고 필기 때부터 이제 정석대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필기 공부하면서 좀 자주 나온다 싶고 중요해 보이는 공식은 실기 때도 필요하니까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합격 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